예연의 후 인지도 높아진 이효리의 남자 이상순부터 머리 자르고 대세녀가 된 조윤희까지 데뷔 후 바뀐 단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이 180도 달라진 스타들이 있다. 진짜 사람이 된 건가? 운명 바뀐 스타 제1탄. 오늘은 이름 하나로 인생 역전. 이름 때문에 운명이 뒤바뀐 럭키 스타를 만나본다. 10위부터 스타트! 어느 날 갑자기 반짝!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후광을 뒤집어 쓰고 나타난 이민호! 어디서 이런 꽃미남이 툭 튀어나왔나 했더니 이럴수 이럴수! 꽃보다 남자 이전부터 활동해오던 배우였다는 거 맞다! 데뷔 후 한동안 본명 대신 이민이란 예명으로 활동했던 바 이민호와 이민이 동일 인물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이민호는 왜 이름을 바꾼 걸까? 이민호가 너무 흔해서요. 호차를 뺐었는데요. 튀기 위해 이름까지 바꿨건만 튀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 점심을 먹고 잠이 든 거예요, 차에서 이제. 근데 일어났는데 밤 12시더라고요. 촬영이 끝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배역이니까 그냥 찾질 않은 거예요. 2005년 논스톱5에선 성형수술한 MC몽 대역으로 출연했지만 여전히 미약했던 존재감. 2006년엔 드라마 비밀의 교정에서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했으나 이름을 널리 알리지는 못했는데 무명 생활 끝에 내린 결론은 이민호 본명으로 컴백홈! 2008년 강철중 공공의 적 1-1 때부터 이민호로 활동을 시작. 강우석 감독으로부터 폭풍 칭찬을 받더니 2009년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주연으로 낙점. 꽃미남 신드롬을 이끌며 대박 터지자 CF와 상폭행렬이 줄줄이 이어졌고 변사마 변사마 못지않은 한류스타로 우뚝 서더니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들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 일명 케미신으로 등극한 너. 본명에 인기복이 있었나봐. 그런데 사실은 본명으로 돌아온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검색하면 호주 이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 별 슬픈 얘기예요. 슬픔은 이제 안녕. 자기 이름 되찾고 날마다 행복한 이민호가 운명이 뒤바뀐 스타 6위. 그냥 내 옆에 딱 붙어 계시라고. 이름 바꾸고 운명 확 바뀐 스타들과 함께한 시간. 하지만 이 정도로 놀라면 안 돼.